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재활학과 김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조금씩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이유 때문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요. 이 넘어지는 순간을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찰과상이나 타박상 정도로 그칠 수 있었던 일이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로 이어져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생활 습관을 교정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근력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켜주고요. 순간적인 균형 감각도 향상시키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의 힘을 기르는 것이 낙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하체 근력 강화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다리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다음 무릎을 펴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뒤쪽까지 당겨주세요. 허리는 곧게 펴주세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해주세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주세요. 자,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작에 익숙해지셨다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묶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이 한 세트를 3세트 반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운동은 식탁이나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기본으로 하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 다리에 있는 모든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반복할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몸 뒤쪽에 소파나 의자를 두셔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스쿼트 동작을 하실 때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시게 되면요.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90도 이상은 구부러지지 않도록 운동을 하시고요. 강도가 약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한쪽 다리로만 서가지고 해보십시오.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세요. 바퀴 없는 의자를 준비하세요.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의자를 잘 잡으세요. 엉덩이는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허리를 숙이지 마세요. 허리도 자연스럽게 세워주세요.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째 운동은 뒤꿈치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 뒤편에 서서 양발의 뒤꿈치를 종아리 힘을 이용해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10에서 15회 정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의자를 잘 잡으세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주세요.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잘 따라해 보셨나요? 조금은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튼튼한 다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다리는 낙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부디 꼭 실천하셔서 운동과 함께 즐거운 삶을 누리십시오.